자, 렘넌트 여러분, 오늘도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앉은 모든 렘넌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수첩 다 폈죠? 그리고 기도수첩 다음 장에 딱 보면 50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이 렘넌트의 능력이에요. 이게 내일 말씀이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내일 주일에 받을 말씀을 미리 확인하고 제목은 뭔지, 또 본문 말씀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렘넌트가 최고로 멋진 렘넌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요일 우리 기도수첩이고, 또 오늘 기도수첩 예배 후에 또 미션 시간, 또 깊은 좀 시간 좀 길지만 깊은 시간도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최고의 시간을 누립시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흑암과 재앙과 전염병으로 벌벌 떨고 있는 바로 이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살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랬냐?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할 자,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는 세상의 빛,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는 세상의 빛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여러분은 이 땅 살릴 전도자입니다. 전 세계에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렘넌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잠시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전 세계를 장악한 악한 강대국들은 풀과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결국 시들어서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크고 놀라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실패하거나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경 속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을 누리는 렘넌트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각이네요. 렘넌트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가 되고 싶어요.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싶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 렘넌트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미션 활동을 시작해봅시다. 오늘의 미션 활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예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생각하고 활짝 웃는 해바라기를 만들며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요리 활동을 해보아요. 오늘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를 생각하며 먹는 화분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필요한 준비물은 카스테라 빵, 생크림, 쿠킹 크림 과자, 일회용 수저, 컵, 지퍼백, 그리고 기도 수첩에 있는 종이와 가위, 테이프가 필요해요. 그럼 이 해바라기 그림이 붙어있는 숟가락부터 만들어볼까요? 기도첩에 있던 해바라기 그림과 가위, 테이프, 그리고 숟가락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봅시다. 먼저 이 해바라기 그림을 오려주세요. 나의 눈은 반짝반짝 동글동글 랄랄라
다 올린 해바라기 그림을 이제 숟가락에 붙여줄 거예요. 이 숟가락에서 아랫부분은 빵에 꽂아줄 거기 때문에 이 해바라기를 위쪽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긴 종이를 붙일 때는 여기에 빵이 닿이지 않도록 이만큼 조금 남겨두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또 붙여줄게요. 해바라기 숟가락이 모두 완성이 됐어요. 이제 화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쿠킹 크림 과자예요. 뜯어서 한 봉지만 먼저 써볼까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지퍼백 안에 과자를 넣고 부셔줄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크림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크림은 벗겨내고 과자만 지퍼백 안에 넣어주세요.
크림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긁어주세요. 지퍼백에 공기를 빼서 잠궈주고 이 과자들을 부셔줄 거예요. 준비됐나요? 이 부순 과자가 화분의 흙이 될 거예요. 너무 작게 부수면 가루가 돼서 먹기 힘들겠죠? 조금 먹을 수 있는 크기로 부셔주세요. 재료를 가지고 이제 컵에 담아 봅시다. 자, 이제 컵에 화분을 만들어 볼게요. 이 카스테라 빵을 넣어 줄 거예요. 빵을 손으로 먹을 수 있는 크기로 뜯어서 담아주세요. 3분의 1까지만 담아봅시다. 오, 먹고 싶어요. 꼭꼭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한번 담아볼게요. 다른 재료들도 담아야 되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넘치겠죠? 선생님은 요만큼 넣었어요. 이번에는 여기에 짜잔!
생크림을 넣어줄 거예요. 맛있겠어요. 이 생크림을 이제 숟가락으로 떠서 이 빵 위에 올려주세요. 오레오 과자를 부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해바라기 숟가락을 꽂아볼까요? 쑥. 이렇게 예쁜 먹는 화분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요리 활동을 해보았어요. 해바라기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멋진 렘넌트들 되세요. 완성된 화분은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나눠 먹어보세요. 오늘의 미션 활동 끝!
안 돼.